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가 되겠습니다. 예, 함덕해수욕장에서 차로 약 한 7분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저희 그 지난번에 숲세권 토지, 예, 보여드렸던 토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물건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바닷가 아니면 숲세권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 토지의 특성상 농지가 대부분이고요. 개발이 가능한 임야는 상대적으로 좀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외지인들이 내려왔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매입이 가능한, 그리고 주소지 이전도 요하지 않고 법인이나 개인, 뭐 외국인까지도 매입이 가능한 그런 소형 금액의 토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임야는 또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경사도도 좀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또 건축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창고, 뭐 근생으로 사용을 하기에도 면적도 적당해야 되고 총금액도 한 2억 중반대 이렇게 나온 땅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좀 공급이 못 받쳐주는 상황인데, 오늘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인데, 제가 잘 맞게, 금액을, 평수를 잘 잘라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면적이 맨 앞에가 지금 1번 334평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2번, 요게 333평, 그리고 요맨 뒤에 있는 게또 333평. 이렇게 1, 2, 3번이 되겠고, 1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2억 2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번 2억 1천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2억 1천만 원. 평당가로 따지면 한 63만 원에서 66만 원그 사이에 나올 겁니다. 지금 전기는 보시다시피 요 앞에 지금 전봇대가 있고요. 그리고 2차선 도로변에서 약한 70m 정도 살짝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조용하면서 자기만의 뭔가 공간을 갖길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고, 상하수도 전기는 2차선 도로변 요 앞에 나가시면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침투조로 개인 정화 처리 시설로 해서 연면적 이제 9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생태계 이제 4-1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건폐율을 10%로 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333평에 바닥에 이제 33평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3층까지.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미국 스타일이죠. 면적을 너무 이제 꽉꽉 채워서 지으실 분들은 이 토지에는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33평을 짓고 뭐 2층이나 3층 정도 올렸을 때내 마당 공간을 충분히 좀 여유롭게 확보하신다는 생각으로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도로 부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외곽지 토지들의 특성상, 현재 도로와 지적상 도로가 약간씩 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틀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데, 한 1m 정도, 1~2m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 건축하실 때 약간 내 땅이 도로에 좀 물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토지를 많이 제주도에 보러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정확히 딱딱딱 자로 잰 것처럼 맞아 들어가는 걸 원하시면 평당 6,700만 원짜리 사마지구 안에 택지를 매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사마지구 택지 가격이 한 10분의 1 가격이죠. 그거를 감안하셔서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끊임없이 요거는 뭐 관공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을 통해서 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함덕해수욕장에서 차량으로 한 7분 거리 내에서 숲세권에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 주소지 이전도 없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주소가 돼 있으시면 차후에 매각하실 때 사업용으로 또 인정이 받기 때문에 세무적으로도 또 유리한 상황이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사를 지은 자료가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도 돼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조금의 이제 수고스러움이 따르거든요. 근데 오늘 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을 매입하셔뒀다가 차후에 건물을 지으셔도 되고 투자용으로 매입을 해두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요. 생태계 4-1등급은 건폐율 10%로 개발 면적을 반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